안녕하세요. 이슈 또 이슈의 정준영입니다. 배우 김하늘 씨가 내년 3월에 한살 연하의 사업과 결혼한다는 구체적인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결혼 날짜를 잡았고 현재 웨딩드레스와 식장까지 물색 중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포시즌 호텔과 신라 호텔 등 국내 5성급 이상 호텔을 후보에 놓고 있다라는 보도 내용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김하늘 씨와 예비 신랑 A씨는 현재 1년여간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남자친구는 재력가 집안 출신으로 업계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사업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큰 키에다가 훈훈한 외모까지 겸비한 훈남이라고 해서 문 여성들의 이런 질투어린 시선까지 한꺼번에 받고 있는데, 지난달 24일 김하늘 씨는 이미 한 살 연하 일반인 사업가와 교제 중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딱 한 달 만에 이렇게 결혼설이 터졌는데요. 하지만 진지하게 만나고는 있지만은 아직 결혼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당시에 선을 그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교제한 지 1년 된 김하늘 씨, 과연 이번에 품절녀 대열에 합류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소속사 측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로코의 여왕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김하늘 씨 참 이 귀여움 그리고 사랑스러움이 가득 묻어나는 여배우였는데요. 그 행운의 남자 주인공은 누구일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우리 팬들이 정말 더욱더 많은 축하를 할 수 있도록 김하늘 씨 입에서 구체적인 결혼 소식을 들어볼 수 있는 날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